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орган으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이제 손톱, 발톱 요 문제입니다. 발굽, 발톱, 손톱,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들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디지털 파일링스에 있고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서라운딩 스페셜라이즈드 스킨으로 되어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디지털 조인트가 이제 여기 관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풀리 어댑티드 투 디맨스, 이제 뭐그 각각 동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육식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뭉툭하면 곤란하겠죠. 이게 무기니까. 좀 날카롭게 되어 있고 굽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니기 발가락 하나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손톱처럼 생기면 잘 걷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넓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치 스피시스의 웨이 오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도메스틱 애니멀에서는 이 발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발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나눠지게 되고 프리미티브는 보통 우리가 손톱이라고 부르죠. 영장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도메스틱 애니멀에서 보아서는 클로우 또는 후프, 클로우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카니보고, 그다음에 후프는 웅글레이트들. 그래서 보통 이 페리소덱틸라라고 하면 뭐냐면 오드라는 말은 기재류입니다. 발굽이 홀수인 거. 그다음에 아르시오닥틸라라는 거 입은 요거는 발굽이 짝수인 경우. 이거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발굽이 홀수인 경우는 말이고. 발굽이 짝수인 경우는 돼지하고 루미넌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구제역 가죠, 구제역. 구제역에 요거는 우제류만 걸립니다. 기제류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말은 구제역이 없고 말이 발굽이 갈라진 즉 짝수로 돼 있는 발굽 동물에서만 발생하는 게 구제역이에요. 재밌죠? 아, 근데 기본 구조는 뭐 스켈레탈 서포팅은 디지털 팔랭지스하고 중간에 뭐 미들 팔랭지스도 일단 뭐 하고요. 세사모이드 본도 여기 관여를 하게 되고 여기 각종 리가멘트들도 관련합니다. 이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요.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디파이드 스킨 스트럭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림 잠깐 보실까요? 그림 잠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되겠네요. 후프하고 네일하고 그런 차이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는 우리 손톱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네일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뭐 받침대 같은 볼록살들이 있습니다. 벌브라고 부르게 되고요. 손톱 나오고 이렇게 손톱이고 발톱 클로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클로우는 이렇게 생기고 베이스가 뼈가 이렇게 있다. 뼈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5번을 뭐라고 하냐면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 영장류의 네일하고 네일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 패드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오히려 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 소울이라 바닥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요건 지금 그 말인데요 말은 요 발굽이 발굽이죠 발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발굽 사이에 이렇게 볼록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에서는 여기를 프로그라고 하고 요게 그 새김질 동물에는 없습니다. 우제류에는 없어요. 말에만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라고 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라는 부분이 있다. 이제 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 되는 거. 요건 이제 루미넌트, 디번이 루미넌트죠? 아, 디번이 테필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굽이 형성되어 있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네일은 뭐 프리미트에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허니 플레이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반다령의 스킨 폴드로부터 이제 스컨빗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네일 베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루미나에서 저미넛 파트고요. 네일 베드에 있는 그다음에 바닥은 우리가 솔이라고 부릅니다. 솔 오브 혼이라고 해서 핑거팁 부분 밑에 이제 바로 손톱밭에 밑에 놓여져 있는 부분 그 손톱 보시면 이제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게 부분이다. 루눌레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소울이 되는 거죠. 클로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뿔처럼 생겼습니다. 뿔처럼 생겨 삐죽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서드 그 디지털 팔렌지스죠. 디지털 팔렌지스에 맞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플레이트는 에피더미스입니다. 하드하고 굉장히 레지스턴트하고요. 그 다음에 배드 쪽은 더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코로나리 배드라고 해서, 프록시마 파트는 코로나리 배드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저미나티브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부분. 네, 플레이트 배드는 먼 쪽. 그걸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스테릴라이즈드 매트릭스다. 그래서 멜리의 이제 서페이스다. 뭐, 자라나는 부분이다 보고. 클로우 폴드는 요거 이제 그 코나 호네로 따라가는 스킨 링을 얘기합니다. 벨룸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더 이해 되겠죠. 잠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이제 전체가 이제 클로우죠. 얘가 클로우가 되고 1번이 본이고요. 이제 디지털 팔렌지스가 되는 거죠. 웅글레이트 프로세스 오브 디지털 팔렌지스의 발톱 돌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돌기고 여기 2, 3번이 이제 더미스가 되는 거죠. 더미스 요 부분쯤 돼요. 3번 요 더미스가 되는 거죠. 더미스가 되고 더미스에 이제 각질이 얹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후프를 보게 되면, 후프는 먼저 보바인 거부터 봅시다. 후프는 뭐 말하고 그 소가 다 후프로 되어 있으니까. 보바인 거부터 보게 되면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후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각질, 손톱에 해당하는, 우리로 치면 손톱이죠. 손톱은 여기 지금 다 노출되어 있고, 요 등쪽만. 싸구인데 반해서, 후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신발 신듯이, 각질이 딱 덮고 있다. 신발 신듯이 싸고 있다. 신발 신듯이 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ot and shoes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더미스가 있으면은, 그 더미스는 다 이제 그 각질로 된 부분, 신발에 해당하는 부분. 에피더미스는 더미스는 이제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 신듯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약간 페리오클이라든지 코로나리, 월, 그 다음에 에피더미스는 월 있죠. 소울, 그 다음에 벌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루미넌트, 모바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볼록살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가 없다는 얘기죠. 프로그가 없다. 예.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뭐 쓸만한 그림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표현된 게 있어가지고 그림을 좀 집어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진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진피가 이제 표피 쪽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번이 이제 코리움, 여기 코리움, 여기가 이제 코리아 거 페리오클 코리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페리오클, 페리오플릭 코리움이라고 하고, 코로나리 코리움, 그 다음에 코로나리 코리움 오브 월 해갖고 이제 이 발굽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서커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익스터널 피처가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 7번이 XR 쪽에 월이 되는 거고, 바깥쪽 월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스터널 서피스가 되는 거, 호프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 그림은 저게 쌓여져 있는 거고요. 호프가 쌓여져 있는 거고, 이건 진피만, 더미스만 나와 있는, 코리움만 나와 있는 경우. 각 부분의 명칭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의 후프를 좀 보게 되면, 말의 후프를 보게 되면 베이직 그 컴포지션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포팅으로서 디지털 팔렌지스, 미들 팔렌지스도 이제 형성이 되고, 디지털 세사모이드 본과 네비큘라본 요거까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악세사리 서포팅 스트럭처는 후프 카틀리지도 있고, 리가멘트 텐돈 뭐 이런 것들, 네비큘라볼사 네비큘라 텐돈에 의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디파드 스킨 스트럭처가 이제 후프의 캡슐에 해당하는 것이 에피더미스고, 그 밑에 이제 더미스, 서브큐티스 되어 있는데, 먼저 토포르탈 리저를 보면 페리오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발하고 발굽 사이에 이제 그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있고, 월, 뭐 화이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획을 나눠주는 부분이고, 바닥을 우리가 솔이라고 하고, 솔 옆에 이제 바닥의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벌브라고 하고, 가운데 쐐기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G가 벌브가 해당하는 부분, 그림 잠깐 참고하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솔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가 되는 부분. 이건 등에서, 등 쪽에서 본 거죠. 어떤 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죠. 솔. 이것도 마찬가지 솔이죠. 그쵸? 솔라 코로나. 코니아. 각질의 솔이 되는 거죠. 여기요. 여기 진피의 솔이 되는 부분이고요. K에 해당하는 부분이 홈 플레이트라든지 뭐. 벗겨나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진피, 이쪽 D는 진피가 되는 부분. 벗겼을 때 그 D는 이제 저게 되는 거죠. 진피 쪽에 라밀라 코리알리스, 코리오메, 파라이탈 코리오메, 코리알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발 신었다 벗겼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의 경우에 또 다른 그림 볼까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잘라놓은 거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 중요한 건 여기 프로그라는 게 있고, 프로그의 각 부분들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2번이 화이트 라인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 뭡니까, 그 소울하고 경계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화이트 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월이 되겠고, 그렇죠? 1번이 힐 되고, 1방 바라는 게 또 있고, 중간에 바가 있고 백선이 있고 이렇게 됐다. 구조는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말발굽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말발굽을 받은 이제 징 징을 박는 부분이 여기죠. 이렇게. 말발굽 받는 부분. 그래서 이게 그 장제사라고 합니다. 이 말발굽 박아주는 사람들. 이 경주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개가 말 개란다. 말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 따져갖고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발 살 때 제일 편한 거는 맞춰 신으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운동화 같은 것도 막 늘어나니까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뭐 이제 각종 그 여러분들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림들, 뭐 에피더미스하고 더미스에서의 각종 부위에서의 명칭들 요거 찾아보시면서 따로따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존재하니까요. 책에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들 참고하시면서, 이거 이제 마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 빼내면 이제 발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라고 그러죠. 보통 후프 슈라고 합니다. 신발이라고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더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부위 명, 더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부위의 명칭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뿔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뿔은 요게 이제 그 혼이 루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퍼머넌트 혼입니다. 한번 뿔이 나와가지고 평생 있고 만약 잘라주게 되면은 새로 이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톱되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반해서 사슴의 뿔을 우리가 앤틀러스라고 합니다. 앤틀러. 그래서 약간 요 뿔의 차이에 따라 갖고 두 개의 종 패밀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디어 패밀리에 들어간다 얘네들은. 그래서 요 루미넌트의 홈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보바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죠. 카우다랜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잠깐 볼까요. 얘네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뒤쪽에 뿌리 쪽에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바인하고 캐프리라인은 이 오비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약간 앞쪽에 있죠. 소보다는 약간 앞쪽에 위치한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그 구조는 혼 코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 코아는 뭐에 해당하냐면 프론탈 본의 코뉴얼 프로세스에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초로 해갖고 뼈가 그 혼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고. 그래서 스켈레터 스트럭처하고 그 위를 덮는 케라티나이즈 스킨이 함께 어우러져서 뿔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루미넌트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요그 뿔에 보면은 나이키 링이 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뿔 기저부터 시작해 보시면은 뿔이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링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의 숫자를 따져가지고 이 소의 연령을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링의 숫자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R-1 하면은 Estimated Age를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Age를 Estimated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연령 감정할 때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디어의 뿔에 해당하는 Antlers는요. 특히 레인디어, 순록이라고 하죠. 보통 레인디어, 순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메일에만 있습니다. 이거 메일에만 있고, 베이지 스테이트 그 스트럭처에서 물론 보니 파트가 있긴 있어요. 보니 파트가 페디클 쪽에 이제 좀 남아 있고, 나머지 자라나는 부분은 다 각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앤틀러는 리플레이스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1년 되면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자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앤틀러를 덮고 있는 스킨을 우리가 벨벳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요건 이제 그 본, 그, 저 뭡니까? 보바인의 혼이죠. 그래서 뿔 베이스로 해가지고, 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뿔이 여기서 매년 조금씩 자라면서 이게 링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링에 따라 갖고 볼수 있고요. 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옥스의 뿔은 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긴 뭐 A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뮤커스 프론탈 사이너스 일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얘네들은 본 베이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앤틀러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카비코니아라고 부르고요. 패밀리 네임을 앤틀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서비디라고 합니다. 서비디. 그래서 에피더말 오리진이고 더말 오리진이고 그다음에 코뉴얼 프로세스가 있고 디버트클럼도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페디클럼 뼈에 조금 남아 뼈 기본만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자라나온다고. 스페이스가 없다. 인사이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질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뉴트리션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이드로부터 받게 되지만은 얘네들은 아웃사이드에서 오는 혈관들이 분포해 가지고 인사이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서플라이 된다. 그리고 노 보니 노혼 코어가 있다. 노혼 코어가 없다는 얘기고요. 리플레이스가 된다. 애뉴얼리. 그다음에 브랜칭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only male. in most 케이스에서는 소 같은 경우에 male, female 다 존재하는데 혼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앤틀러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male에만 존재한다. 순록을 제외하고 레인디어 제외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맘멜리 글랜드 살펴보게 되면요. 맘멜은 뭐 일반적으로 이 새끼 숫자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밀크 유닛이 굉장히 밀크 글랜드 유닛이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양하고 로케이션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동물에 따라 갖고 가축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소는 보통 네 개의 그 분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소의 그
그 메모리 글랜드를 얘기할 때는 쿼터라고 해요.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그래서 four quarters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페어가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뭐 되게 소라식도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인기날 리전에만 숫자가 적으면 인기날 리전에만 한정돼 있고, 숫자가 많으면 개, 고양이,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적국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쭉 퍼져 있다. 소라시프트 인기널 이전까지 이렇게 보셔서 밑에는 그림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석에만 존재하거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마리 그랜드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 교재에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요 그림 보시면은. 뭐 적국지 구멍 수, 요 점점 찍은 건 구멍 숫자고요. 이거 리전에 따라 갖고 어디에 위치하냐를 쭉 디스트리뷰션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리피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dots indicates the number of orifices of teeth. 그쪽 박꼭지 끝에 구멍이 몇개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차이점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그림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맨마리 그랜드를 보게 되면은 뭐 바디 오브 맘마 또는 코프라, 코프로스 맨매 해갖고 보통 이제 얇은 스킨하고 소프트 헤어로 덮여져 있는 뭐 데어리 카운이 젖소 같은 경우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랜듈라 파렌키마가 있고 글랜듈라 스트로마가 있다. 이제 파렌키마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로 된 글랜듈라 스트로마가 있거든요. 뼈셀들, 림파틱 올간, 널브들 다 존재하고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보면 밀크 시크레팅 시스템 해갖고 맘메리 글랜드가 로브로 형성되어 있고 더 작아지면 로뷸이 되어 있고 더 작아져서 글랜듈라 알베올러스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락티페로스 알베올라 닥트라고 하는 데서 젖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젖, 그 밀크가 다시 이제 체외로 나오게 되는 순서는 락티페로스 알베올라 닥트부터 시작해서 락티페러스 덕트, 락티페러스 사이너스 또는 밀크 사이너스까지 오게 되는데 이 루미넌트하고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밀크 사이너스가 그랜듈라 사이너스하고 티트 사이너스로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만마리 그랜드는 젖, 그 밀크를 생산하는 부분이고 티트는 이제 그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부분 또는 새끼가 이제 빨아먹게 해주는 그거를 티트라고 하죠. 그래서 파필라리 오 피닝 또는 구멍이 있겠죠. 티트 오리피스가 있을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티트 안에 이제 관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파필라리 닥트 또는 뭐 스트레이트 캐널, 티트 캐널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네, 그 젖꼭지 끝에 부분에는 뭐 펀넬 또는 디쉬, 라운디드 포인트드 하는 그 모양에 따라 갖고 이런 모양들이 젖꼭지 끝이 펀넬 쉐입이라든지 디쉬 모양이라든지 라운디드 모양이 포인트드 모양.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부터 보고 갈까요?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에르사죠? 펀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디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포인트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다. 이게 펀넬, 뭐 디쉬 디쉬 대입이죠. 그리고 라운디드,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밀크 안에 그요 구조물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림 좀 보고 가죠. 그림 보게 아까 이거 이제 분포 그다음에 그 젖꼭지 끝에 있는 구멍 요게 이제 그 보통 이가 그 소의 그이 만마리 글랜드를 어더라고 합니다. 유방이라고 유방 어더라고 하는데 일단 안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3번이 이제 티트 되겠죠. 락티페러스 사이너스가 되는지 젖이 이제 만들 여기 밀크가 만들어지면 여기 쌓이게 됩니다. 그냥 안 떨어지죠. 짜야 됩니다. 여기 쌓여져 있기 때문에 쌓여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섞이질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리가멘트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분방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교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커넥티브 티슈가 완전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지금이야 뭐 굉장히 착륙이나 이런 거 이용해갖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우유를 이제 채집을 하는데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보통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손으로 많이 했고, 착유기를 쓰더라도 이제 위생관념이 좀 덜했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참 유방염이 많이 만연이 된 적이 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저뭐저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칼럼 비슷하게 써가지고 한참 전 얘기입니다.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름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한번 있대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도망다녔답니다. 낙농업자들한테. 어쨌든 유방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거 고친다고 여러 가지 뭐 해서 요즘은 뭐 위생관리 간단 철저히 하니까.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는 우유를 채취해서 이 우유 그 우유 안에 체세포 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갖고 이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소 이렇게 생겼고요. 티트를 잘라, 이게 보통 이제 티트죠. 보통 이게 티트,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뭐 티트라고 합니다. 잘라보면 여기 뭐 티트 사이너스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글랜둘라 사이너스 3번, 3, 여기 안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글랜둘라 사이너스라고 하고, 이 티트 쪽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이죠. 여기들이 밀크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넘치면 쭉쭉 떨어지겠지만 좀 짜져야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이너스가 있다는 것들, 뭐 당연히 여기는 오리피스고요,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삐져나오는 부분이 닥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밀크 닥트하고 사이너스들, 닥트 시스템들을 좀 차이가 나게, 뭐가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난 그림인데, A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그 글랜둘라 파트에서 만들어진 그 밀크가 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하나. 보통 한 번은 카우가 대표적인 거죠. 티트에서 뭐 글랜둘라 사이너스, 티트 사이너스, 파필라리 닥트에서 티트 오리피스트 빠져나오는 그거. 그다음에 요 B번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네요. 메어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젖꼭지 구멍이 몇 개냐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돼지하고 말은 두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C번이 누굽니까? 비치하고 캣. 요거는 네개 정도 있다. 구멍이 네 개, 뭐 여러 개 뚫려져 있다는 얘기죠. 각 글랜드별로 요런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는 그림이, 아까 봤던 그림이죠. 밀크 사이너스하고 그다음에 캡, 디티트 사이너스의 구조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젖잘 때도 잘 짜야 돼요. 저그 이쪽에 이제 자극을 잘 줘가지고 이제 쭉쭉 나오지 아무나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요즘도 아마 자동화가 되었고, 여러분들 아마 뭐 기회가 있으면 실습하러 가시면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티의 뭐야? 그래서 이그 캐비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몇 개나 있느냐, 이 안에 그 캐비티에서 보통 그 K9 이 정도 되고요. 루미넌트는 이 캐비티 시스템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 이치 캐비티 안에는 싱글 락트 플러스 사이너스만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관 내려오는 거 보셨죠? 관아.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가 또 있냐면은, 특히 카웨이 같은 경우에 이 유방을, 그 어더를 매달고 있는 그 서스펜서리 리가, 그 어퍼라투스들, 요걸 리가멘트라고도 하고 또 라미나라고 하는데, 다 이제 그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딱그 어더를, 유방을 딱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보통 슈퍼피셜 그 트렁크에 있는 슈퍼피셜 파시아의 딥 레이아에서 오리진을 하는데, 이 안에 주로 일라스틱 파이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릴지언정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준다는 얘기죠. 막 출렁출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은 레이터랄 쪽에 있고요, 그 중간 부위에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레이터랄 쪽에 이런 판이 하나 있고요. 레이터랄 쪽에 판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위에도 이런 판이 있어요. 레이트랄 라미나, 미디알 라미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서스펜서리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미디알 서스펜서리 라미나라고 하고, 3번이 레이트랄 서스펜서리 라미나 이제 유방 리가멘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각각 미디아라고 레이터랄 라미나가 오리진하는 곳이 레이터랄 라미나는 프레퓨빅 텐돈 또는 심피셜 텐돈으로부터 유래를 하고요. 메디알 라미나는 주로 어브도미날 월에 있는 리니아 알바 근처로부터 오리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맥분포는 그 캐나인 펠라인 스와인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퓨덴달 에러리, 인터널 소라시 에러리, 레이터럴 소라시 에러리 이런 데서 오고요. 루미넌트하고 이카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두 가지 정도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제니터 페모랄 러브하고 인터코스탈 러브, 그 다음에 루미넌트 그러나 이카인 같은 경우에는 또좀더 다양한 부위에서 저기 오고요. 신경이 오고. 비너스 드레이너지는 뭐 비너스 링을 형성을 한다. 그러니까 서큘러스 비너스 멤버. 이제 이카인 저 보바인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피덴달 베인, 슈퍼피셜 크레니알 에피게스트릭 베인. 이걸 밀크 베인이라고 해요. 슈퍼피셜 크레니알 에피게스트릭 베인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링을 형성한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동맥은 뭐 보이진 않겠지만 이 정맥은 밖에서 볼수 있겠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번에 해당하는 것들 링을 형성을 하는데 아 이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 링을 형성합니다. 보시면 요거하고 잠깐 앞으로 갈게요. 아 여기 그 티트 근처에 요걸 하나 빼먹고 왔네요. 퓨어 스텐버그스 로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커넥티브 티슈하고 그 다음에 서큘러리 어레인지드 되어 있는 슈퍼피셜 뮤코살 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퓨너젤리 비너스 링이라고 합니다. 이 소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방 주변의 헤어는 보바인하고 스와인 같은 경우는 없고요. 이카인이나 오바인, 캐프라인, 펠라에는 약간 좀 성긴 털이 있고 캐나인은 베이젤 파트에만 요게 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퓨어스텐버그스 로제트라고 하는 게 있다. 특별한 구조로서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너스 링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D번에 해당하는 여기요. 여기 티트 주변에. 이 비너스 링하고 커넥티비티 시가 만나가지고 퓨어 스텐버그스 비너스 링이 형성돼 티트 베이스에 형성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에 해당하는 게 밀크 베인이고 여기 지금 익스터널 뭐라 슈퍼피셜 크레니알 에피게스트릭 베인 요게. 그래서 이그 소가 이제 그 젖소죠. 젖소에서 유량 한참 그 젖을 짤때 보면 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도 볼수 있을 정도로 울퉁불퉁해 거의 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정맥들이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림프베셀 아 요거 정맥입니다. 어떻게 정맥들이 가서 분포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림프노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림프노드가 이 어더에 몸통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맨머리 림프노드라고 하는 슈퍼피셜 인기날 림프노드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이 맨머리 림프노드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요 정도 여러분들 관찰하셔가지고 외피계통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